제목 새로운 에너지를 만난 날. 오늘은 엄마와 함께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를 갔다. 이 커다란 건물이 지구를 지켜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했다.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살면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좋은 집인 것 같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돈도 준다고 한다. 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을 칠하고 태양으로 힘을 얻는 지구를 지켜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살고 싶다. 지구를 살리는 마법같은 집 제로에너지 건축물입니다.